마치 이웃을 하고 같은 회사에 살면서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선이 딱 깔려서 균열되어 있어요. 균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편과 대한민국 편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세력 반 대세, 대한민국 세력 줄여서 대세, 대한민국 세력 아닌 사람 반대세, 대세와 반대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휴전선, 38선이 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가 잘 되고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도 법치가 아직도 살아있고 하니까 이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 내전적 구도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잘못하면 폭발하느냐. 시리아에서는 이곳에서 불붙은 중동혁명의 불씨가 튀어서 폭발했습니다. 대중민주주의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잘못. 선거 잘못해가지고 내전 상태로 간 나라가 많아요. 1936년 스페인에서 선거를 했어요. 좌익이 근소한 차이로 정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익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프랑코가. 그래서 3년 동안 내전을 해가지고 450만이 죽였어요. 1970년에 칠레에서 좌익 공산주의죠. 아얀데라 공산주의자가 보수가 분열된 정부를 타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좌익적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73년 뒤, 73년에 피로체트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선거를 잘못하면 이 잠재되어 있는 이 내전적 구도가 폭발할 위험이다. 선거를 잘해야 된다. 선거 잘못하면 우리는 피를 흘릴 수 있는 구조를 몸 안에 갖고 있습니다. 구조를. 멀쩡하지만 갑자기 감염이 되면 열이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를, 지난번 선거, 이번 선거 다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 선거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약 10%를 국가 반역 전력자로 뽑았다. 30명 중에 29명이 방공법 및 국가보안법 전과자다. 이런 사람은 10%를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또 청와대로 보내놓으면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더구나 이런 때인데 우리 군대는 또 열심히 인형교육, 방공교육 을 시켜가지고 종북 세력은 국군의 주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종북 세력을 주적으로 보는 군대와 종북 정권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공존한다 하더라도 매우 아슬아슬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적으로 보는데 종북 세력은 국군을 적으로 보죠. 국군은 종북 세력을 적으로 본다. 그럼 양쪽이 대한민국이랑 같은 지구 안에서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해서 깨우쳐가지고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선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민주당하고 진보당이 정책연합이라는 걸 하면서 합의한 발표문에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게 다 막 참 무시무시한데 특히 군에 대해서 이 적과 대결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군 문제에 대해서 다 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군대라는 것은 탱크도 있고 총도 있고 무장 집단이에요. 이 무장 집단은 국민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이 밥그릇이나 뭐 권위를 빼앗으려다가 반드시 반발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당이 두 당이 이게 통합이란 말 같이 쓰죠. 한 통합 진보랑 하나는 민주통합. 줄이면 두 통당입니다. 두 통당. 두 통당. 정책 합의문에 보면은 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거론을 했어요. 첫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하는 게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들, 지금 감옥에서 100명 가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병무청에 가서 그때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자본주의 국가 분야에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양심적병 거부에 해당되므로 대체 공부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복무 기한을 또 축소하겠다. 이 말은 뭐냐? 군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강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군 복무 기간 20개월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더 줄여버리면 64만 군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50만, 그것을 완곡하겠다. 더 결정적인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국가 반복해지고 물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반대하고 그건 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묘한 문장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국가 안보 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국가 안보 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따져봅시다. 국가 안보 문제 전반이라고 했어요. 국가 안보 문제 전반에는 자, 합참 의장을 누굴 시킬 거냐? 장성 진급을 어떻게 해야 하냐? 북한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작전 계획은 무엇이냐? 한미 동맹 문제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국가 안보 문제 전반에 관해서 결정이다. 그것을 결정하는데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여기 시민은 누구냐? 관리가 아닙니다. 관리 인간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 두 통당이 말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뻔하죠. 누굽니까 이거? 종북 좌파 세력이죠. 종북 좌파 세력의 참여를 보장한다. 그걸로 딱 말을 바꿔봅시다. 국가안보 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종북 좌파 세력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추진합니다. 자,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참여인데 정교조 출신들, 한총련 출신들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장성이 평소에 종북 세력 비판하는 교육을 했다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사람들은 다 탈락시킨다. 이런 것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조선일보 결정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 대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잘못하면은 한국의 내전적 구도를 폭발시킬 수 있는 뇌관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하겠다고 나서면 이걸 하겠다고 나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취약한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우리가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할 필요 없는 것까지 걱정하고 있다. 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적중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걱정할 사람은 걱정해야 돼. 문단속을 해야 될 사람은 그 집에 제일 늦게 자는 아버지죠. 아버지. 이 사람이 문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 우리 아버지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저 이 여름에 저 정문도 꼭꼭 닫고 말이야. 도둑은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때 도둑놈이 안 들어옵니다. 도둑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버지는 계속 욕을 먹어요. 그런데 그 욕 먹기 싫다고 해가지고 문 다 활짝 열어놓고 장군장치도 하지 않고 자야 되느냐. 자야 되느냐. 악역을, 우리 지도층은 악역을, 기성세대는 항상 악역을 자임하는 사람이죠. 악역을. 욕을 먹는 사람. 욕을 먹, 이 기성세대는 욕을 먹어야 됐다. 욕, 기성세대가 욕을 먹어야 이 젊은 사람들이 욕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를 잘해야 되니까 이 선거를 잘하는 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40% 투표를 많이 해서 투표자 중에 50세 이상이 50%를 차지한다.
이걸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보수 악역자인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이 내전적 구도가 폭발하지 않도록 지금 무엇이 7일에 다시 인터넷 감사합니다.